서부 간선수로는 그동안 하수 유입과 수질 악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수 생태 공간으로 바뀌는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부평과 계양구, 그리고 김포를 잇는 서부 간선수로의 현 모습입니다. 애초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1년 중 단 6개월만 물이 흐를 뿐 농한기에는 수로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쓰레기도 곳곳에 쌓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6일 서부 간선수로와 굴포천을 연결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흉물스럽던 서부 간선수로를 친수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순환하게 돼 만들어지면 참 여기가 청계천보다 훨씬 더, 더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장마철 배수 기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